공장 TV에서 다뤘던 작품들의 촬영지도 인천에서 가볼 때 많을 것 같아. 자, 먼저 저희는 어디부터 갑니까? 지금 배달이 책방 골목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극한 직업 그 집이랑 도깨비 촬영자가 같이 그래? 정말 작품으로 따지면 되게 다른 작품인데 완전 다른 분위기가 정 다른데 거기 먼저 들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있겠다. 한미서점 거기가 미호, 한미서점 기억나? 한미서점? 그 도깨비에서 왜 노란색 책방 서점 그 할매 삼신할매나 맞아 거기 간다고 우리가 지금 바로 이제 그 때였어요. 맞아 생이 걸어온다 죽음이 걸어온다 확실히 본절만 돼서 기억을 하네. 그렇지 진짜 얼마 전에 봤으니까 우리는 아까 찍어본 치킨집 안에 마르모노 건물 위치? 맞아 거기야. 극한 집에 나왔던 그 통닭집. 하나 이거 처음 아니다. 맞아. 맞지? 인천 자체가 처음 거의. 작년에 영종도 온 거 빼고. 그 해물 칼국수 먹은 거 빼고. Beautiful life. 난 너의 곁에 있을게. It's beautiful life. 너의 뒤에 서 있을게. 여기도. 여기 뭐야? 여기 아울렛 펜시라고 보시나요? 여기가 원래 그 수원 왕갈비 통닭. 우와! 진짜 한미서점. 우와, 한미서점이다. 우와. 차를 한번 대볼게요. 우와, 미워. 대박! 아니 진짜 웃긴 게 저희 극한 직업이랑 도깨비가 같이 있잖아 진짜. 그게 너무 웃겨. 한미서점이야. 공무상이 어디에 길이 있었지 저긴가? 어디 길에서 김공무상 바라보고 있었거든. 미호 한미서점. 여기 그 영상에서 뭐지 이렇게 동굴로 이렇게 막 뒤덮이는 그런 장면이 있었단 말이야. 보통 촬영지면은 붙여놓을 텐데 없네? 전혀 그런 거 없어. 우와. 실내 촬영 및 음식물 반입 금지. 많이들 오시나? 이야, 신기해. 도깨비에서 극한적으로 바뀌는. 와 진짜 그게 너무 신기해. 근데 진짜 없어졌네. 치킨집. 이렇게 이 집이 그 통닭집이란 거지? 여기였구나. 약간 저쪽 맞지? 저 위에. 그지. 우와. 이마카 익소 미타. 그 타사맹에서 빡 퍼지는 거 그거. 미호 신기하지? 진짜. 치킨. 아닌 것도 뭔가 재밌어. 진짜 시킨 집이 아닌 게 정말 촬영 때만 그렇게 썼다는 거네. 이 신인데. 그래. 그래 이거. 맞아. 진짜 마이상한테 사진 보내서 자랑해야겠네. 진짜. 공유상이나 같은 곳에서 숨을 쉬었다고. 같은 공기. 다음 어디입니까? 지금 웅짱 TV 단연 코 1위를 찍고 있는 나의 아저씨. 먼저 갈 곳은 지안이네. 집 앞. 우와. 미호. 대박. 이지안 씨. 이지안 씨 집에 가는 거야 우리. 우와. 이 친구 있어요? 그. 철용아. 철용아. 철용이 집고 있어. 철용. 맨날 있어. 철용이랑. 오늘도 있을까? 가서 한번 불러볼까? 나오면 더 무섭겠다 야. 뭔가 진짜 여행 같아. 물론 맛있는 먹는 것도 여행인데 이런 것도 여행이야. 이게 바로 성지 순례 아니겠습니까? 후계다. 그렇지. 여기 후계다. 여기가 후계다. 우와. 오.
훈장가 많이 고분하고 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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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 있어 분위기 있어. 어 진짜 좀 그런 것 같아 진짜. 지금 머릿속으로 어른이 계속 흐르고 있어 지금. 미워. 우와 뭔가 되게 지금 철거 작업 중인 곳이 많네. 신기해. 이 정도에서 이미 신기해. 근데 여기 딸 아저씨 근데 뭔가 제이사랑 그런 것도 느낌이 있어. 지안이네요, 지안이네. 와, 신기해. 겁나 무턱으로 돼. 우와. 카메라. 야. 여튼 그리고 할머님 이거 카트로 여기 실었잖아. 여기 이렇게 더 파는데? 그러니까. 착하다. 착하다. 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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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천만. 철룡 씨 집이야. 근데 진짜 너무 오실 것 같아. 부름 나올 것 같아. 철룡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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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진짜. 여기서 그 뭐야 장기용하고 막 싸우고 여기서. 그 흔적인가? 그 흔적이야 이게. 철룡이 부르고 있어. 와 신기해. 신기하고 좋은데 더워서. 근데 촬영 스텝 진짜 많았을 텐데. 이런 좁은 길에서. 힘들었겠다. 와 신기해. 사진 안 찍어도 돼. 내가 박동훈하고 미호가 이지안 하는 걸로 찍자. 여기 아니야? 화이팅 여긴가? 화이팅 여기지. 화이팅 여긴가? 화이팅 아니야?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렇지. 어. 화이팅. 진짜 밤에 왔으면 분위기 대박이겠는데. 겨울밤. 아 겨울밤에 왔으면은 아, 그냥 나의 아저씨지 그냥. 저 8분 걸려요. 어디가 말입니까? 정이네. 미호 정인에 간다. 여행이다 여행. 좋아하는 드라마니까 오 너무 좋아. 어 그쵸 그치. 게다가 또 다행인 건 하나 더 좋아했다는 거. 우리 셋 다 좋아하는 드라마는 이거 가지고. 피다. 우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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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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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이네. 이 집이네. 정인에네. 정인에네. 정인에야. 미호 지금 봤어? 봤어. 봤어. 아까 지나가면서 봤어. 와 주변이 이렇구나. 미호 정이네야. 이야. 지금은 그냥 TV에서 사시는가 봐. 그런가. 어. 안에서 TV를 열심히 보고 계셔. 아 그래. 우와.
와 주변 야 이 길이 이렇게 이랬구나 진짜. 와 정이네 다 정이네. 우리 한 바퀴 돌자. 이야 신기해. 근데 뭔가 반대로 상상. 그지. 이 응. 주변을 몰랐으니까. 정말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있고 이럴 줄은 몰랐어. 그것도 재밌어요. 어. 드라마에서는 여기에 평상 있잖아, 평상. 여기. 거기에 정의상이 앉아있으면은 이지한이 옆에 와가지고. 우와, 또 보고 싶어. 아, 또 보고 싶어. 또 보면 또 감흥이 다를 것 같아. 나도 거의 3번 정도 봤거든. 오. 근데 볼 때마다 울어. 야 우리는 얘기했지만은 드라마 볼 때도 울고 웅짱 TV 리뷰 보면서 또 울어. 지그들이 한 얘기를 들으면서 울어. 아, 우리 아, 편집하면서 울었어. 어. 아. 편집 봤어. 내 진짜 얼마나 울었는데. 아 뭔가 좋다. 정유에 들어가서 나도 술 한잔 하고 싶다. 아 아이고 아 신기해. 우와. 진짜. 다음 코스는 어디입니까? 청라 호수 공원이라고. 청라 호 호수 공원. 어. 두 개를 찍었더라고. 어. 하나는 도깨비. 오 거기도? 응. 그리고 어. 더글로리. 호수 공원이라길래 바로 그래 느낌이 오더라. 장소는 나도 잘 모르겠어. 어. 호수 공원 자체가 엄청 크더라고. 아 진짜. 오. 가보면 뭐 느낌이 아, 오겠지 뭐. 그치? 어, 가봅시다. 네. 미호 그 바둑 공원 기억나? 네. 어 선배랑 연진이 남편이랑 같이 어 바둑도 하고 했잖아. 가봅시다. 네. 아 진짜 날씨 좋다. 저 뭐야? 적혀 있네. 진짜 있었어. 우와 바둑 공원이야 바둑 공원. 들어가는 거 드라마에서는 여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놀고 그러던데. 뻥튀기. 뻥튀기. 맞아. 뻥튀기 샀었잖아. 우와. 이야. 아 여기 이렇게 있어. 아 여기 이거다 이거. 맞아. 그래. 이 장면이잖아 진짜. 와 유미호 여기야 여기. 우와. 되게 멋있고. 와 바둑돌이다 바둑돌. 순이 진짜 기래. 그지 엄청 지금 이 카메라로 보이는 이 지금 그림 자체가 엄청 미래 도시 같아 뭔가. 오 여기도 그냥 올라갈 수 있네. 와 재밌어. 재밌어. 이거 뭐예요? 호수래 호수. 우와. 와 너무 시원하다 너무 좋아요. 아니 드라마 촬영지고 다 떠나서 이 공원 자체가 너무 좋아. 너무 잘 돼 있다 야. 도깨비는 공유와 김고은이 첫눈 오면 도깨비 공유범을 뽑고 예뻐지기로 약속한. 뭐 실제로 보면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 오. 마이가 너무 좋아하는 신이야. 아, 술 취해서? 응. 어, 맞아. 노란색 봉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어, 이렇게 하던 거 그거. 아, 거기. 아, 거기야? 응. 바나나 우유 사야지. 아, 아 맞아. 바나나 우유 사서 가야 돼. 여기 편의점 있더라서 어. 어, 저쪽 가볼까? 그래. 야, 또 여기서도 빠유 마셔야 되네. 빠유. 여기 너무 좋아. 어. 갑자기 인천이 너무 좋아졌어. 인천 완전 재밌는데? 어, 미워. 바나나 우유. 아이 방금 엄청 부러워하겠는데? 그러니까. 노란 봉 나오면은 바로 알 것 같아. 맞아. 여기 도깨비 촬영지라고 여기 떠 있어. 여기인데 진짜. 안돼. 뭐 어쩌면 지금 진짜 공사하고 있는 여긴지도 모르겠다. 미호 바나나 우유까지 사왔는데. 오 노란 색깔. 노란 색깔이.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와 이거다 이거. 이건지 저건지. 어. 몰라. 터널
아, 이건 일부러 만드신 거겠지? 아, 그렇겠지? 맞지, 맞지. 어, 그 당시에는 없네. 그리고 이쪽에 아파트 불빛들이. 어, 코난, 코난. 요거 아니면 저거 같아. 어, 이랬는데 아예 다르고 막. 만약에 굴다리가 없다면은 제일 앞에 거 이거거든? 그럼 저 다리 때문에 없어졌나 보다.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명탐정. 명탐정. 진짜 명탐정. 여기 와서 추리할 줄 몰랐네. 배경은 진짜 딱 여기다. 어, 맞아, 맞아. 이거 조금 더 붙어. 조금만 더. 성공! 대박이다. 명탐정 하나님 덕분에. 진짜. 이거 한 개만 더 찍자. 오! 오! 이제 뭐 숙소 돌아가는 길이긴 한데 마지막으로 또 한 군데 들린다고 했죠? 네, 제물포시장이라는 곳이에요. 제물포시장? 네, 지금은 약간 폐가 같은 느낌이긴 하고. 오, 오. 거기가 신세계 촬영도 했고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써니도 촬영을 했대. 신세계랑 써니가 비슷한 데서 찍었다고? 똑같은 장소에서 다른 느낌이더라고. 미호 써니 기억나? 네. 네. 네? 그럼. 어, 미호, 거기 가면은 귀신 들리는 거야? 우와. 아마? 아마? 와, 스링 공부에 득실을 갔다. 나 그거는 대사 외워도 힘들어. 그거 어떻게 해, 그걸? 신세계는 무슨 장면일까? 써니 때 장소는 바로 그냥 기억이 나.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근데 거기서 신세계 찍었다는 게 잘 모르겠네. 그냥 들어가서 쓸려나? 수고해. 아, 근데 여기 사유지로 촬영 금지돼 있구나. 아, 그래? 그렇네. 여기 출입 금지래도 있고 여기 보니까 무단 촬영 금지래. 어, 그냥 멀리서. 멀리서. 어, 그냥 분위기만. 야, 아쉽다. 그래, 이 장면, 이 장면. 우와. 소녀시대랑 싸우는 장면. 아, 여기는 진짜. 그리고 이거는 신세계. 이정재님이 걸어가시고 계신. 낚시터. 이거 낚시터야 이거. 아, 그래? 어, 이 안에 들어가면 재미씨 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낚시하고 있어. 오. 아, 거기 이거나 여기가. 아쉽다. 아쉽다. 근데 뭐 이렇게 적혀있으니까 멋대로 들어갈 순 없지. 아쉽지만 멀리서라도 보이긴 하니까. 혹시 여기 오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어때요? 네. 네. 또 마지막까지 신기한 거 봤다 또. 네. 인천 촬영지는 여기까지. 아. 저희는 이제 숙소로 돌아가서 네. 휴식. 알겠습니다. 휴식했다가 나중에 또 저녁은 맛있는 거 먹도록 합시다. 자, 갑시다. 카이, 카이, 우와. 와우. 야, 움직이고 있어. 110% 까지 먹어야 돼. 내가 부자 되면 여기 사서. 오. 술집에서. 오! 미오네. 아니야, 아네. 미오네, 아네. 움짱네. 움짱네. 그냥 하나네, 하나네. 오, 아, 너무 좋아. 어, 하나네. 근데 술 한 잔 하면 50만 원이란 거. 하나 갔어.